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운동을 아주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찾는 편인데요. 이번에 바리바디 점핑 큐브와 스트레칭 슬리퍼를 알게 되어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육아하느라 바쁜 저도 아주 간단하게 홈트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 바리바디 점핑 큐브와 스트레칭 슬리퍼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이제야 TV. 우선 제품이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되어져 왔고요. 제가 받아본 제품은 바리바디 점핑 큐브와 스트레칭 슬리퍼인데요. 먼저 바리바디 점핑 큐브부터 열어볼게요. 먼저 열어보자마자 이 점핑 큐브 제품은 디자인과 패브릭 색상이 감성적이라서 전혀 운동기구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굉장히 예뻤는데요. 그만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서 어디에나 두고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점핑 운동이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의 근력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 1등 운동법으로 발표했을 만큼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간단한 운동 동작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램폴린만큼 높이 점프는 안 되지만 탄성이 있어서 무릎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는데요. 소음 방지 설계로 층간소음 고민 없이 트램폴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하체를 비롯한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처럼 운동을 따로 시간 내어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이 스트레칭 슬리퍼도 열어볼 건데요. 스트레칭 슬리퍼는 무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기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요즘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스트레칭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자동으로 스트레칭하는 듯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자극하여 하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종아리 부종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20도 각도의 경사면이 종아리와 허벅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주면서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기 때문에 평소 거북목을 걱정하던 저에게 딱 알맞는 제품이었습니다. 발목 각도가 45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신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잘 쓸 것 같네요. 엄마 이지야 TV. 오늘은 바리바디 점핑 큐브와 스트레칭 슬리퍼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 영상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요즘 평소에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유산소 운동도 하고 하체 관리 운동도 하면서 운동의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늘 부족한 육아맘이라 따로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러웠는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따로 시간 내어 헬스나 운동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재밌는 운동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리바디 점핑 큐브 제품과 스트레칭 슬리퍼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